졸려 갈 거야. 나. 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아, 맞다. 나 굿즈 그거다? 말해도 된대. 굿즈 그거다? 나나양 인형 큰 거? 다키마쿠라 같은 거? 냠빵! 여기 영국이에요? 어, 영국이야. 나도 모르게. 방금 평행세계에 나나양 경찰한테 잡혔더라. 이거 2차선이 아니라 1차선이었구나. 하나씩 놓았어야 되는 거구나. 미안해요. 오해해요. 두개다 우리 건줄 알았어. 어떡하지? 보험 처리해요. 아, 이 가운데 한두 줄이면 건너가지 말란 뜻이구나. 와, 씨, 이렇게 정면으로 박은 거 오랜만이네. 알겠어. 옛날 나나양 추락은 축하면 뒤집어져서 앞에 보이면 싸이게 부렸는데 요즘은 정중해져서 여린 차이인가? 그치 그치 요즘엔 안 그러지 시시 근데 실력이 돌아가기는 좀 힘들어 미안해 내가 미안 애교는 내가 부릴게 나 어떡해 와 완전 가로로 누워서 아무도 못가 조금씩 내려왔나 내 긁어줘 아, 이 와중에 아, 잠 오네. 얘가 마지막 잠 아니냐? 이 정도면 얼마일까? 2천만 원. 아, 나 엄살 쩌네. 와, 얘 왼쪽에 차 왜 이렇게 위험하게 운전해? 죽을 뻔했어, 쟤. 어머, 죽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몸이 크구나. 아니, 근데 살 찌지 않아? 그러면 하고 살 갑자기 찌면은 막 몸 부딪히고 그러겠지? 야, 나 누웠어. 몬스터 치킨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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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여기. 그렇지, 그렇지. 살살. 나 불의에 쪼였어. 아니지? 에이, 진짜 농담하지 마. 이거 1등 각인데 1대2대1대 씨. 나나양 잡채엔 고기 대신 목이버섯만 잔뜩 있었으면 좋겠다. 잡채는 딱히 별로 안 좋아해. 파스타 같기도 하면 솔직히 잡채는 밥 반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잡채는 솔직히 좀 반찬이라고 하긴 좀. 방금 물어봤는데 엄마가 반찬이래? 엄마한테 물어본다. 아니 엄마 나 방송 중인데 한테 뭐 사가? 아니 내가 맨날 사오 어? 아니 나 지금 권선님하고 같이 들어가 아 알았어 아, 알았어 어 들어와 아니 아니 어라 이게 뭐지? 뭔가 이상하다 나도 당황해가지고 하여간에 불속성이라니까 뭐 사가라니 키키키키키키 와 좀 당황스럽긴 하네 근데 진짜 오해 아니 평소에 도대체 얼마나 잡채는 반찬인 걸로 하죠 야 근데 나는 이름 공개 안 했어도 언젠가 밝혀질 운명이었다 우리 엄마 받자볼 때 은혜야 이러는 거봐 처음에 여보세요가 아니라 은혜야 하던데 어쩌다? 몰라? 나 근데 처음부터 공개 나 원래 나는 아니라 은혜양이었다니까 어 뭐야 대표님이 오 했다 어? 안 되나? 오 해도 되는데 해도 되는데 디자이너분이 키캡 디자인 진짜 귀엽게 해주셨거든요? 어 뭐야 키캡 나 진짜 멍청한가 봐 어 나 진짜 어 나 어떡하냐 이거 어 나 진짜 뭔가 두근두근 어 나 뭐 나 진짜 멍청한가 봐 야 나 근데 진짜 바로 1초 만에 키캡이라 말하는 거 봤어? 어떻게 이렇게 똑똑할 수가 있지 사람이? 실물이 진짜 이뻐요 팀케이스가 겁나 마음에 들어 나나양 우리도 설레고 궁금해하면서 나나양과 공개 밀당하며 즐거워할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어 죄송합니다 저도 사실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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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짜잔 하려 그랬는데요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었죠 저의 지능이 아 레전드네? 님들 이거 봐봐요 내가 방을 만들었거든? 덕몽어스 때문에 14일 오후 8시에 만들었거든? 근데 내가 일단 춘영이 꼬실 때 수울이라 했나봐 근데 사양이한테는 7시라 했나봐 개판이네 진짜 예전에 이런 적 있었던 것 같아 나도 나 이거 어디서 들어 나도 그치
친하게 말해가지고 그때도 취향이었어. 이건 그냥 취향이를 괴롭히는 게 아닌가. 엄마가 왔을 때 엄마랑 아빠 두 번을 왔다 갔어. 근데 이제 갈 때마다 이제 발레 그 가게 앞에 서 있는 요원들이 너무 친절해서 아빠를 괴롭혔나 봐. 첫날에는 이제 아빠가 운전해서 이제 엄마 문을 열어주고 막 그랬대. 둘째 날에는 엄마가 운전을 했나 봐 먼저. 그래서 이제 아빠를 내려놓고 이제 주차장에 갔는데 아빠 문을 잡고 열어준 다음에 따라가서 문을 잡아줬다는 거야. 근데 아빠가 그거 좀 싫었대. 나는 문 열어주는 건 솔직히 그러려니 했다. 차 섰을 때 문 잡아주는 거. 근데 아니 아빠도 잡아줄 줄은 몰랐네. 성인 남성도 다 잡아주는 거 봐. 어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괴로웠대 아빠가. 그대로? 그럼 약간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페달에 오른쪽으로 돌리면 얘가 약간 이렇게 되잖아. 오른쪽으로 돌리면 그럼 자전거가 약간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뒤로 가면 여기로 딱 들어가는 거지. 앞이 아 자전거란다. 트럭이. 아 뭐 티파티야. 아무튼 어쩌고저쩌고 이해 잘했잖아. 이제 나는 성장했다 이거지. 수진도 못하는 내가 아니다. 난 아침에 일어나서 언제 끝나? 몰라 안 끝나? 안 해도 된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것 같아. 맞아. 12시에 나갔다 오면 처음으로 돌아가 있어. 미니바도 다시 다 채워져 있어. 아 나 그리고 오늘 그 오는 길에 내가 좀 슬퍼했잖아. 이제 엄마가 나 데리러 왔거든. 아 저 오면서 이제 스타벅스 들렸어요. 스타벅스에 이제 컵이 있는데 머그컵이 19,000원이더라고요 엄마 이제 그걸 산다 치면 아마 가만 안 뒀을 거야 원래면. 근데 내가 나 이제 현실로 돌아가야 돼 이러면서 이제 슬픈 척 좀 더 하면서 골랐거든. 근데 엄마 안 말했어. 엄마 사줬어. 기다려봐 내가 뭔지 보여줄게. 솔직히 그 정도의 가격은 아니었는데 솔직히 그 정도 내가 원래 먹을 땐 좋아하는데 사실 여기 밑에 이렇게 된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일자로 떨어져야 돼. 제가 머그컵 진짜 많거든요. 스타벅스 것도 많이 사고 옛날부터 가난할 때부터 많이 샀거든. 근데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나는 일자로 떨어져야 돼 무조건. 근데 그냥 샀어. 마음의 빈 곳을 채우느라.